자, 혜원이 복화 2의 10일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Look, it is a park. 오케이. 그래서 park의 뜻은 그렇지. 하나의 공원.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그다음 누구? 무엇? 그다음 어떤 또는 어떻게? 그다음에 마지막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자 어디가 아니고요. 만약에 공원에서 이런 뜻이었다. 또는 공원으로 이런 뜻이었으면 어디겠지. 근데 그냥 공원이면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공원입니다. 이런 묻고 답하기가 서로 어울리나요? 그건 뭐야? 그건 공원이야. 서로 어울려요? 예? 네?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과 그것은 공원이다 라는 대답이 서로 어울려요? 어울리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영어로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이 영어로 뭐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랬더니 그것은 공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park. 뭐야? 공원이야. Look, it is a park. 계속해서 There is a boy at the park. 그렇지. There is a boy at the park. 자, there에 대해서 이제 처음 가르쳐 줄게요. there는 거기에, 거기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 녀석 비동사네. 비동사의 뜻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합쳐 있으면, 얘는 아무 뜻이 없는 대신에, 이 비동사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There is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있다. 그다음 어보이는 한 명의 남자아이죠. 어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he am이에요. he is예요. he are예요. 그렇죠. 만약에 남자아이 여러 명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있다라는 얘기할 때 뭐가 좀 달라집니다. 오케이. 남자아이 한 명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 he가 있으니까,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인 is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There is a boy. 그 다음에, the park는 뜻이 그 공원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무엇? 그 공원. 근데, at the park의 뜻은, 그 공원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앞제비시라고 해요. at의 뜻은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고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에 어디에 합쳐서 the park는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at the park는 어디가 영어로 뭐였더라? where에 대한 얘 때문에 what이 where로 바뀌었어요. 앞제비시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다. There is a boy. 어디에? At the park에. There is a boy at the park. 계속해서 It is a park. It is a park. 오케이. A park는 하나의 공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영어 표현이 뭐였더라? Is 그렇죠. Is it? 이 묻는 느낌 들어요? It is가 묻는 느낌 들어요? it?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했더니 그것은 공원이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뭔데? 그랬더니 It is a park. It is a park. 그거 공원이잖아, 바보야. 공원이 It 공원이야. is a park. 초롱 공원이잖아. children. Children at the park. Okay. 자, 따라 읽어 볼까요? Children. Children. There are children.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따라서 말하기. 이거 다 읽어요? 예.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그렇죠. 자, children의 뜻은 아이들이죠.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입니다.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데이 엠이에요, 데이 이즈예요, 데이 아예요? 알죠. 자, 데어의 뜻은 무슨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요? 거기에란 뜻도 있지만 아무 뜻도 없이 얘랑 합쳐서 요렇게 합쳐서 뭐뭐가 있다, 인데, 오, 아까 전에는 남자의 한 명이 있다는 뭐였어요? 남자의 한 명이 있다. There is a boy 였죠. A boy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럼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인데, 이번에는 아까는 한 명이 있다니까 there is인데, 이번엔 여러 명이 있으니까 there is가 아니고 is를 뭐로 바꿔서? are로 바꿔서 여러 개가 있다. 아이들이 있다. Children. 이게 안만 길어봤자 뭐기 때문에 여럿이니까 데이니까 어울리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데이 are.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그 다음에 이건 마찬가지 at the park. at이 붙었기 때문에 무엇 그 공원 어디 그 공원에 어디로 바뀌었어요? 때문에 무엇이 계속해서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A playground는 하나의 운동장이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 했더니 운동장 이러겠죠.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아까랑 똑같죠. 그것은 무엇이니? 했더니 대답이 It is a playground. It is a playground. 그렇지,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자, children 한 거 보니까 한 명이 있대요, 여러 명이 있대요. 여러 명.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면 데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그래서 여럿이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하나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 됐습니까? 여자 한 명은 뭐예요? 여자 한 명 안만 길어봤자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 개. It. She, he, it, he 전부 다 같이 쓰는 비동사는 she is, it is, he is죠. 그래서 하나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고요.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해야 돼요. It is another playground. 그렇지. 또 다른 하나를 뭐라 그런다? Another. Another라 그래요. It is another playground.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렇지. 이번에는 다른 공원이 다른 운동장인데 애들이 더 많대요. 됐습니까? Okay.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 안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Many children도 안만 길어봤자 여럿이니까 day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다고 할 때 뭘 쓰고 있다? There are 해야 된다. 됐습니까? Okay. 수고했습니다. 참 참고로 아이 한 명은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더라? Child. 어린이 한 명은 뭐라 그런다? A child. 원래는 하나일 때는 이렇게 쓰고 여럿일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끝에다가 S 쓰면 여럿이 되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책 한 권은 뭐라 그러면 되고 책 두 권 이상은 이렇게 하면 얘가 정상이야.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열으실 때 child였던 녀석이 children으로 바뀌는 거. 이 녀석이 특이한 녀석이다. 오케이. 불규칙 복수형이라고도 해요. S를 붙이는 게 규칙적이니까.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